안녕하세요. 생방송 뷰 김예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웅입니다. 설을 지나고 나니까요. 이제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네, 뭐 여기저기서 봄꽃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네, 내장산에는 벌써 복수초, 뭐 노루귀, 그리고 변산 바람꽃 등이 개화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봄을 알리는 꽃들의 개화가 뭐 예년보다 한 2, 3주 정도 빨라졌습니다. 네. 뭐 2월은 명절도 있고요. 또 일수도 짧아서 유난히 더 빨리 가는 느낌인데요. 이제 봄 맞을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생방송 뷰 오늘은 미식탐험으로 먼저 가볼게요. 네. 요즘은 이렇게 너무 워낙 바쁜 일상들을 보내다 보니까 하루 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끼 챙겨 먹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김밥이나 뭐 라면 같은 이런 간단한 것들로 끼니를 해결하기도 하고요. 네. 또 뭐 사람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좀 맞춰서 같이 먹어보려고 해도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거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혼자 드시는 분들이 참 늘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혼자 식당에 가서 혼자 밥 먹는 게 좀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뭐 식당에 가서 그냥 1인분만 시키는 것도 괜히 불편하고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요. 최근에 우리 식당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식탐험에서는요. 나 혼자 먹는 음식들을 소개한다고 하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많이 늦었지. 아니 어젯밤에 너무 설레가지고 잠을 못 잔 거야. 근데 내가 자기도 잘 보려고 머리 끈다 하고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먹고 있어. 커피 뭐 마. 우리 헤어지자. 뭐? 무슨 그런 얘기를? 커피도 안 마시고 오자마자 얘기를 해. 한 잔 하면서 분위기 있게라도 좀 얘기를 하든가.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이제 네가 실증 나거든. 너무 많이 먹어. 언제는 잘 먹는다고 3인분씩 먹는다고 복스럽고 귀엽다면서. 아, 나 조금만 먹을게. 내가 잘못했어. 아, 또 차였네. 허전한 마음을 팝콘으로 채워보려는 그녀. 팝콘 하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손님, 저희 지금 행사 중이어서 팝콘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지금 행사 하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하나 가격에 하나 두 개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헉, 진짜 좋다. 하나 더 드릴까요? 아니요, 필요 없어요. 안녕히 계세요. 계산해 주세요. 네. 아, 손님, 이거 원 플러스 원 행사 상품인데 하나 더 필요하세요? 아, 예, 주세요. 같이 마실 사람 있거든요. 아, 싫어. 시소는 둘이 타냐? 어? 아유, 다 꺼불. 마실 수 있어. 야. 아, 그래. 혼자서도 이렇게 맛있는데 왜 굳이 몰커플끼리 먹어야 돼? 좋아.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가자! 안녕하세요. 네, 몇 분이서 오셨어요? 혼자 왔는데. 주문 안 돼요? 아니, 됩니다. 여기 뭐가 맛있어요? 주먹밥하고 짬뽕이 잘 나가요. 그럼 다 주세요, 둘 다. 진짜 맛있는 건 혼자서도 잘 먹는다. 거슬거슬한 밥 아래 참깨 단무지 넣고 뭉쳐 속을 꽉꽉 채운 고소한 주먹밥. 그 종류도 다양하다. 그리고 싱싱한 해산물과 통통한 면발을 훨 볶아내 불맛 제대로 살린 얼큰한 짬뽕. 주먹밥과 함께 먹으면 그야말로 안성맞춤이다. 짬게는 좀 많은데 괜찮으세요? 아 그럼요. 제가 원래 3인분씩 먹는 애인데 내가 3인분 때문에 헤어졌어. 오늘 것을 먹을까요? 알아맞혀보세요. 첩첩빠사님. 예. 자 저는 요 아이로. 요게 뭐예요? 날치알 돼요. 치즈 날치알. 치즈 날치알 좀. 네.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다양한 주먹밥들. 터질 듯 들어찬 속재료가 심심할 틈도 없이 꽉꽉 채워주는 그 맛. 쫀득쫀득하면서 치즈의 고소함인데 갑자기 날치알이 뽁뽁 튀고 다시 고소한데 뽁뽁 튀고 고소한데 뽁뽁 튀고 이게 막 입안에서 막 춤을 춰요. 앞에서 직접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걸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루하지도 않고. 아 그러니까 남자들도 혼자 오면 스스럼 없이 앉아서 잘 먹더라고요. 아, 남자들도 이렇게 혼자 자주 와요? 네. 그래요? 쉬는 날 없으시죠? 자주 와야겠네요. 칼칼한 국물이 일품인 나가사키 짬뽕.
어덩통한 면발은 호로록 끊지 말고 먹어줘야 제대로 뜨끈하고 얼큰한 국물에 속이 개운해지는 맛이다. 차디찬 마음이 지금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봤을 때는 뭔가 좀 이렇게 일반 짬뽕하고는 달라서 약간 느끼하거나 밋밋하지 않을까 했는데 엄청 개운해요. 네, 센 불에 볶아서 청양고추랑 넣어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칼칼하니 불맛도 나고 맛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혼자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커플보다 이렇게 혼자 와서 여유도 즐기고 이렇게 음식도 듬뿍 느끼면서 저와 함께 공감하신다는 솔로 천국을 한번 외쳐주시죠. 사장님, 솔로 천국! 저는 남편이 있는데 어떻게 배신해 줄 수가 있어요? 미워!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이. 어디 가? 가지 마. 한국말? 오케이. 직거리만. 한국인? Yes.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안 무서워. Come on in. I'm very very hungry. But solo. 나도 혼자 먹어 많이. 괜찮아. 진짜요? 잠깐. 많이 마시는 거, many 마시는 거. 혼자 먹는 음식의 정석, 햄버거. 그릴에서 노릇하게 구운 소고기 패티에 고소한 치즈 얹어 녹여지고 빵 사이에 토마토, 양파, 양상추와 함께 올리면 간단하지만 그 맛은 절대 간단하지 않은 가정식 수제 햄버거 완성이요. 레디 뷰티풀. 한입 가득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맛과 식감의 햄버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간편하게 맛보니 두 배 더 맛있다. 햄버거의 이 본 고장에서 먹는 듯한 이 아메리칸 스타일에 나는 마치 이곳에서 혼자서도 이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외롭지 않아요. 햄버거는 원래 혼자 먹는 음식이에요. 커플이 먹는 커플 no alone. 패티가 굉장히 두꺼운데 부드러워요. 소프트리. 핸드메이드 패티. 노하우? Our recipe is beef. Beef. Yes. Some places have dwaeji gogi. We don't use pork. We just use 100%. 돼지 고기 안 하고. 사실 무슨 말인지 저도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하지만 말이 안 통했어요. 우린 마음이 통하잖아요. 마음으로 하나 되는 We are the one. 자, 여러분 혼자라고 집에만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맛있는 음식 드시러 밖으로 나오세요. 솔로들이요, 파이팅! We are the world.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맛. 맛있는 음식 앞에서 혼자 둘이 무슨 상관이랴. 바쁜 일상에 지쳐가는 요즘 혼자라도 맛있게 즐길 권리가 있다. 편안한 분위기의 식당과 간편하지만 맛있는 음식 주저하지 말고 마음껏 즐겨보세요. 양소라 리포터가 오늘 혼자 음식을 먹는 이유가 좀 슬퍼서 눈물이 다 나려고는 네. 했지만 그래도 참 당당하게 혼자 맛있게 잘 드시는 것 같아요. 네. 음식도 보니까 뭐 주먹밥에 햄버거 이런 것들이라서 부담스럽지 않게 간편하게 맛있게 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간단하지만 또 속은 꽉 찬 참 든든한 음식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영상을 보다 보니까요. 우리 한식당도 이런 좀 1인 식당 문화가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이 생겨요. 아무래도 우리의 식문화가 좀 한상을 푸짐하게 차려서 다 같이 어우러져서 먹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비빔밥이 있잖아요. 비빔밥 이렇게 한 그릇 싹싹 비벼가지고 탁 먹으면 든든하고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요. 오,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아무래도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 이런 말도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끼니를 대충 때우거나 건너뛰는 것보다는 혼자서 맛있게, 간편하게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내 초중고등학교는 대부분 졸업식을 마쳤고요. 이제 대학교만 남았습니다. 네, 요즘에는 뭐 청년 실업 때문에 취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식이 그렇게 밝은 분위기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대학교 졸업생들에게는 젊음이라는 특권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 어려움도 한번 해볼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마침 오늘 오후에 이 전북대학교에서 학위 수여식이 열렸는데요. 뷰 오늘의 이소윤 리포터가 다녀왔다고 합니다. 과연 요즘 이 대학교 졸업식 풍경은 어떤지 이소윤 리포터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소윤 리포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뷰 오늘의 이소연입니다. 저는 지금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앞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는 2014학년도 전북대학교 학위 수여식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게요. 졸업 축하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졸업하신 거죠? 네. 소감이 어떠세요? 뭔가 네, 느낌이 새로운 것 같고 네, 이제 이렇게 졸업하게 된다니까 네, 뭔가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새로운 또 시작이니까 네, 그런 부분이 네, 신기하고 네, 이제 앞으로의 생활이 더 되게 설렐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앞으로의 계획 있으세요? 앞으로의 계획이요? 아, 네. 저는 이제 그 취업 준비하면서 네, 도서관 다니면서 이제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고 있어요. 네. 졸업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네. 파이팅입니다.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졸업하신 거예요, 오늘? 예, 오늘 졸업했습니다. 뭐 졸업하셨어요? 아, 공학 박사 졸업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아까 어머님하고 같이 사진 찍으시던데 예. 오늘 누가 축하해 주러 오신 거예요? 아, 저희 어머니하고요. 저희 아내 예, 얼마 전에 결혼한 저희 아내하고 같이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아, 예. 네. 그동안 공부하느라 힘드셨죠? 예, 뭐 좀 길면 길다 긴 시간 동안 그럼 공부하느라고 좀 예, 하겠는데 뭐 힘들다기보다요. 즐겁게 하고 또 즐겁게 네. 마무리해서 너무 예, 좋습니다. 그동안 공부할 때 많은 가족분들의 도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예. 가족들께 한 말씀 해 주시죠. 아, 뭐 공부한다고 또 학위 과정을 진행한다고 해서 많이 바쁘다는 핑계로 가정을 좀 소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좀 참고 기다려준 저희 아내에게 예, 고맙다는 말씀 예, 전하고요. 예, 저희 부모님을 포함한 저희 다른 가족 형제 예, 형과 예, 동생들에게도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아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예, 저희가 이제 4년 동안 고생하신 선배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졸업할 때 꽃마차를 만들어서 선배님들을 태우고 선배님들께서 고생하셨던 이 학교를 한 바퀴 쭉 돌아보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매년. 아, 이게 예. 지금 여기 보이는 게 꽃마차인 거예요? 예. 저의 예상 비주얼보다는 약간 좀 약한 감이 있기는 하지만. 아니, 그럼 선배들이 몇 분인데요? 아, 예. 지금 세 분이 졸업하시는데 네. 지금 사정상 이제 두 분은 참석하지 못하셨고 한 분만 이제 참석하시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 10분 되면 10분 다 끌어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오늘 리어카를 끄는 소감. 아, 우선 선배들이 졸업하시는데 끌어서 아주 참 자랑스럽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오늘 리어카를 끄는 각오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아, 희망차게 힘차게 끌어야죠. 네! 2015년 6월 23일 전북대학교 국제소년부의 기능극 회장 홍창혁 합성하시겠습니다. 아, 졸업하기 힘드세요. 네, 이렇게 기능극회 졸업이 전북대 졸업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역시 후배들이 쉽게 안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래도 후배들이 이렇게 이벤트 해주니까 참 기분이 남다를 것 같아요. 아, 뿌듯하죠. 이제 졸업하고 제가 4년 동안 열심히 연극 앨범 담았었는데 후배들이 이렇게 그거에 대해 보답해준다는 거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덕분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졸업식을 마치면 사회에 첫 발을 딱 내딛으실 텐데 예.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여기서 이제 전공은 아니지만 연기를 해서 지금 이제 배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치열하게 이제 경쟁을 즐기면서 네. 열심히 해서 조만간 국민 배우가 될 수 있도록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브라운관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지켜주세요. 하늘로 가자. 유럽 선배님들 지나가십니다. 오늘은 전북대학교, 그리고 내일은 의석대학교, 이번 주 목요일에는 전주대학교 등 이번 주에 우리 도내 대학교의 졸업식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에 졸업하는 졸업생분들 모두 모두 축하드리고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 힘차게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뷰 오늘의 이소연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한 이슈들에 대해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면요. 예나 지금이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독도나 뭐 위안부 문제, 또 동북공정 문제 이런 것들이 뭐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지역에 이런 역사적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왠지 애국심이 이렇게 철철 흘러넘치면서 좀 열정적인 분일 것 같은데 네. 화면을 통해 함께 만나보시죠. 평화롭고 한적한 전주의 한 동네. 이곳에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오늘의 별난 주인공이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분은 아실까요? 아, 있어요. 여기 밑에 내려가시면 외국신이 붙어놓으신 분 계시거든요. 이거 밑으로 쭉 한번 내려와 보세요. 제보를 따라 찾아간 곳은 맛집 포스 물씬 풍기는 식당. 아니, 그런데 가게 간판은 온데간데 없고 특이한 문구들만 가득한데요. 게다가 국경일도 아닌데 태극기까지. 남들은 외관을 자랑하는 가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 가게 전체를 점령하고 있는 큼지막한 신문기사와 현수막들. 벽지마냥 곳곳에 도배되어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게다가 화장실까지 붙어있는 신문기사들. 이 유별난 일을 벌인 분이 대체 누군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예사롭지 않은 칼솜씨를 가진 이분이 그 주인공일까요? 이거 가게에 있는 거 싹 제 작품이에요? 제가 만든 거. 드디어 찾았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동진표 씨를 소개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뜨거운 강자로 떠올라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역사적 이슈들이 진표 씨의 손을 거쳐 이곳에 한데 모여 있는데요. 남다른 역사의식을 품고 이 일을 한 지도 어느덧 7년째입니다. 어느 신문을 봤는데 간도대제가 나오더라고요. 일제시대 때 일본이 그냥 우리나라 땅, 네덜란드나 스위스보다 큰 땅을 중국한테 넘겼다는 것을 알게 됐죠. 이게 독도는 얘기가 많은데 간도는 많이 모르는 것 같더라고, 사람들이. 그나마 간도에 대해서 좀 알려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눈에 띄는 기사가 있으면 그 즉시 스크랩하는 것이 주인공의 오랜 습관. 그만의 보물상자에 차곡차곡 보관하는데요. 아, 그때 처음으로 정말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 어쩌겠어요. 저희 신랑이 정말 순수하고 일하고 이쪽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좋아하는 그렇게 본인이 행복을 느낀다면 해줘야지 어쩌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시게요. 네, 나왔네. 네, 보이시죠? 이때 가게에 찾아온 특별한 손님 한 분. 물어볼 게 있었는데. 그래, 뭐. 네, 저 앉으시니까. 가게 한편에 자리를 잡고 사뭇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 이들의 인연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지금 그 역사 전공하시고 그런 분이라 손님으로 오셨었는데 이제 이런 것이 좀 있으니까 같이 말씀 나누는 이제 좀 많이 친해졌죠. 프랑카드 같은 걸을 때 이제 저는 지식이 좀 딸리니까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거 적어봐서 이제 선생님한테 자문을 구하는 거죠. 최근에 동북공정에 관심을 쏟고 있는 주인공.
또 하나의 억울한 역사가 쓰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데요. 따로 역사를 배운 적은 없지만 그 누구보다 뜨거운 열의를 품고 있습니다. 지금 공부한 사람들도 열 개를 알아도 하나도 의식도 갖지 않고 남에게 권하지도 않고 울분을 토하지도 않는데 이 친구는 그 하나를 알면 그걸 특별히 공부를 깊게 해서 열정도 가지고 또 남들에게도 알려야겠다는 그런 특별한 의식이 있는 그런 참으로 특별한 사람이에요. 어? 갑자기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선 황급히 발걸음을 옮기는 주인공. 대체 어디 그렇게 급히 가시는 거예요? 프랑카드 맞추려. 쇠풀도 당연히 빼라고 지금 가서 맞추려고 왔거든요. 글 쓴 거 그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활활 타오르는 그의 열정. 우진 날씨에도 개의치 않고 속전속결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주인공. 딱 이런 날이 뭐 좋지 뭐. 자기야. 낡은 날만 뭐 별에서 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드디어 도착한 그의 단골 가게. 당당히 입장해 이것저것 주문하기 시작하는데요. 남다른 문구에 빽빽한 글씨. 거기에 큼지막한 확대 복사까지.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네요. 애국심도 먹고 살아야 그러지 않나 저 생각했는데 다른 것만 다 쳐놓고 간판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더 대단하다는 얘기죠. 형님 하나도 안 되고 우리 애엄마 같았으면 포스 화장했고 남았어요. 누가 들어갈 거가 있어?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있으랴. 여유가 생기면 꼭 방문하는 이곳. 마음에 드는 역사책이라도 나왔나 연신 꼼꼼히 살피는데요. 평소 의미 있는 책은 지인들과 함께 나누는 주인공. 이번엔 좀 더 뜻깊은 일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좀 이런 책은 읽어봤으면 해서 기부하려고 좀 주문한 게 있어요. 그 찾으면서 이제 한두 권 더 고르려고 내가 읽어볼 만한 거. 양손 가득 책과 함께 가벼운 발걸음을 내딛는 주인공. 손 안으로 넣어야지. 그 사이 가게에 도착한 새 현수막. 글자 하나하나에 가득 새겨진 정성.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읽길 바라는 마음. 이 모든 게 한데 어우러진 작품이 저 높이 매달리는데요. 매서운 한파도 막을 수 없는 주인공의 열정. 사장님께서 한번 마음만 먹으면은 아유 전화기가 불나요. 불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빨리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웃음콧 만발 흐뭇한 얼굴로 새 현수막을 바라보는 진표씨. 딱 해놓고 그냥 뭔가 딱 뿌듯하니 좋구만 그래요. 꽉 차는 느낌. 항상 허전했었는데 저게. 어둑어둑 날이 저물고 본격적인 저녁 장사가 시작되는데요. 발 디딜 틈 없이 북새통을 이루는 가게 안. 밀려오는 손님들의 주인공 부부 역시 정신이 없네요. 맛깔스러운 음식을 너도 나도 한 입씩 쏙쏙 입에 넣기 바쁜 손님들. 이 와중에 손님들에게 무언가를 내미는 주인공. 다름 아닌 직접 만든 전단지인데요. 갈증이 싸가세요. 식사하시면 자꾸 기다리는 사람 읽어보라고. 그 다음에 갈증이 좀 달라고 오신 분들 드려요. 읽어보시라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뜻깊은 역사 지식까지 알아가니 그야말로 일거양득. 남다르신 분인 것 같아요. 좀 역사 면에서도 다른 분들보다 좀 특출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번씩 뵙고 있는데 역시 한국을 사랑하시는 분. 애국자십니다. 애국자. 사랑해 애국자. 다음 날 행복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방문한 이곳. 의미 있는 기부와 함께 잘못된 역사관을 바로잡는데 당당히 앞장서는 주인공. 아, 식민사관이 뭔가? 우리가 왜 탈피를 못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문제에 처해 된다. 네, 이게 딱 읽어보면 좋겠더라고. 이제 내가 관심 있어도 여다 본 게. 생활에도 바쁜데 통장 일까지 하면서 저희 주민들한테 역사 인식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것. 우리들이 못 얻던 일들을 이런 것 같아서 더욱 인상이 깊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우리 역사를 되찾고 지키는데, 일조하고 동조할 수 있게 제가 이제 뭔가 그런 작은 불씨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단순히 흘러간 과거가 아닌 현재의 발판이 되는 역사.
그 위를 당당히 걸어가고 있는 주인공.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올바른 우리 역사를 알리기 위해 힘쓰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데요. 그의 소신 있는 행동이 작지만 큰 불씨가 되어 세상에 놀라운 변화를 안겨주길 기대할게요. 야, 여러분 아까 그 보셨나요? 벽면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는 그 신문 기사와 현수막까지 이 일을 7년 동안 꾸준히 하셨다는데요. 야. 정말 그 열정과 성의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요즘 젊은 친구들을 보면 뭐 우리 역사에 대해서 좀 관심도 적고요. 아예 그냥 무관심한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 동진표 씨는 그런 현실이 안타까워서라도 이런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신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의 역사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역사 지킴이가 돼주셨으면 좋겠네요. 전라북도 구석구석 소중한 문화유산을 소개해드리는 전북 보물지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정표 리포터가요. 문화재청에서 새롭게 보물로 지정한 문화재를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저는 살짝 감이 옵니다. 저한테도 좀 힌트를 주세요. 힌트 드릴까요? 네네. 힌트. 오늘의 문화재는 확실히 예, 전라북도 안에 있어요. 저도 알아요. 알겠습니다. 자, 새롭게 보물로 지정된 이 문화재를 만나러 지금 함께 가보시죠. 아이 자네 먼저 두시게. 자네 먼저 두시게. 아이 자네 먼저 두시게. 네, 자네 먼저. 아이고 자네 먼저 아이, 하시게. 자네 먼저 하시게. 알겠어, 내가 먼저 하겠어. 이제 내 차례구만. 자, 요거를 내가 요거를 요거로 2단까지 내가 3단까지 4단까지 나의 승리다. 내놓으시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아이 졌으면 쳐야 될 거 아니야. 자, 드디어 자네 집안에 가보를 내가 받는구만. 아니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자네도 못 풀 것을.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암호 해독기가 있지. 자, 여기 있는 내가 글을 다 넣어보겠네. 기영시여, 기영, 기영시여, 기영, 기영티근, 비영, 미유, 비영, 이영티근. 10억 1,687만 5,552? 자, 그렇다면은 여긴 딱 이게 해석이 나와. 익산 관음사에 가면 보물이 있다. 자, 그러면 오늘 잘 뒀네. 나는 익산 관음사로 가래. 신통방통한 암호 해독을 마치고 이정표 리포터가 한달음에 도착한 곳은 익산 시내에 위치한 관음사인데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온통 불상들 뿐입니다. 과연 관음사의 보물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니 왜 이렇게 많아? 아니 어떤 분이 보물이라니. 지장보살님, 혹시 이렇게 많이 계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이 보물이신가요? 네,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아니, 누구세요? 누구세요? 뭐하고 계세요? 아, 스님, 안녕하세요. 아니, 스님, 제가요, 여기 오면 보물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왔는데요. 아, 딱 보면 알잖아요. 여기 서에 서 있는 분이 바로 보물로 지정된 보살인 입상 보물입니다. 지난해 말 지방 유형 문화재에서 보물로 승격된 목조 보살 입상은 17세기 초 조각승 원호에 의해 만들어졌는데요. 수려한 이목구비와 미소를 띤 입가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른 불상과는 또 차별된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 때문에 이 보물로 좀 지정이 됐을까요?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통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목조 입상을 만들면은 이렇게 부분 부분에서 좀 있는 이어가는 게 거의 보통인데 그냥 통나무 자체로 그렇죠. 두 사람 정도 아르마리 소나무로 통나무로 만들어져서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해서 소중한 문화재가 됐습니다. 양손에 한 손에는 딱 봐도 꽂힌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손에는 딱 봐도 이쑤시개 같은데 예. 아닌가요? 그 연꽃은 네. 우리들의 모든 중생들의 불성을 가리키고 다 모두 다 부처님이라는 그런 상징이 있고 네. 그 감로병인데 네. 감로수가 담겨 있어서
모든 중생을 고통을 고지하고 또 근심을 덜어주고 마음을 편안해 해줘서 세상을 아름답게 불국 도와 맞는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보물로 지정이 돼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정말 큰 경축이잖아요. 여기에만 이렇게 축할 일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데도 축할 일이 있나요? 우리뿐만 아니라 네. 저 완주나 네. 남원 한번 가보세요. 남원은 여기서 멀잖아요. 그래서 남원은 안 드린 얘기를 하고 저는 그냥 완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남원으로 갈 거야. 아닙니다. 정말 우리 멀리 가서 고생하지 말고 가까운 데 있잖아. 전주 옆에. 어? 그래 알았지? 자 가보자. 정말 가장 먼 거리 남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 같이 가! 스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스님. 네. 여기에 오면 네. 보물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달려왔거든요. 아, 보물이 있죠. 아, 있습니까? 예, 예. 어디 있나요? 예, 잠깐 와 보세요. 아. 여기 계시는 부처님이 네. 보물 네. 422호인 철불 부처님의 고려 철불. 정유재란으로 사찰 전체가 불에 타고 유일하게 남은 철조 열의 좌상. 갸름한 얼굴에 치켜뜬 눈, 꽉 담은 입술에서 고려시대 철불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철불 좌상이라고 하셨는데 네. 금이에요. 원래 이제 철불 부처님인데 네. 금으로 도금을 한 거죠. 아~ 네네. 그래서 정유재란 때 다 불타버렸는데 다시 이제 이거를 1755년에 다시 복원을 한 거죠. 다행인 게 이게 목조였으면 그렇죠 다 불타버렸죠. 예, 불탔을 텐데 그래 그나마 또 철조라다 보니까 뒤에 있는 부처님께 네네. 제가 뭐를 기도를 해야 좀 들어줄 수 있을까요? 약사열의 부처님이라 아. 몸이 아픈 분들이 네. 오셔서 기도를 하면 다 성취를 해줍니다. 와서 기도 좀 하고 가셔야 되겠네요. 예, 제가 요즘 선원사의 보물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목조지장 보살을 비롯해서 사후세계를 심판하는 시왕상 등 25점의 유물이 새롭게 보물로 지정될 예정인데요. 복장에서 발견된 발언문으로 제작 연도가 정확히 드러나면서 그 가치가 명확해진 거죠. 여기 들어와 보니까요. 제가 그 부처님 불상을 볼 때하고 여기 들어오니까 좀 느낌이 네네. 조금 무서워요. 수많은 부처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지장 보살님만이 유일하게 모든 중생이 성불할 때까지 기도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임진왜란이 정유재란하고 1598년에 끝났걸랑요. 네네. 그리고 나서 전쟁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영가 천도를 기리기 위해서 원호스님이 조성을 한 거예요. 관음사에 있는 그 입상, 네네. 보물로 지정된 입상과 여기 있는 25점에 같은 분이 만드셨다는 거네요. 원호스님이라고 네. 그 시대에 아주 유명한 조각가 스님이세요. 조각스님. 조각승은 불상을 제작하는 스님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17세기 전라도를 중심으로 활동한 조각승 원호는 두 차례 전란을 입고 황폐화된 사찰들의 불상을 제작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이 사후세계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겁니까? 심판을 내리죠. 오면 뭐 잘했다 잘못됐다 얼른 가라. 지장보살님은 네.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려고 뭐 착한 일을 했든 나쁜 일을 했든 그런 거에 관계없이 보살의 마음으로 하는 거고 이분들은 이제 잘못한 분들이나 잘한 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2015년 새롭게 지정된 전북의 보물들. 조각승 원호가 제작한 두 작품은 전란으로 인해 황폐화된 현실 속에서 불국토를 향한 그의 바람을 담고 있는데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전라북도의 보물 이야기. 다음 주 전북 보물 지도를 기대해 주세요.
네, 새롭게 지정된 전라북대 보물을 만나봤는데요. 이 한 사람이 제작한 작품들이 보물이 됐어요. 네, 원호라는 조각생이 만든 작품이었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으면서 사찰들이 불에 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고통을 받았는데요. 네. 이 원호라는 조각생은 그런 현실에서 불국토를 바라면서 불상을 제작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뭐 어찌되었든 이제 보물로 지정이 된 만큼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첫 걸음은 당연히 관심이겠죠. 시간을 내서 우리 전라북도의 새로운 보물을 찾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겨울바다 하면 왠지 쓸쓸하면서도 좀 낭만과 추억이 떠오르죠. 맞아요. 철썩 철썩 이런 약간의 쓸쓸한 파도 소리와 한적한 항구 풍경 이런 걸 생각하면은 그냥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게 왠지 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이 강원도 동해안에 유명한 항구들이 많은데요. 이 겨울의 끝자락 겨울 항구로 떠나봅니다. 푸른 동해 바다가 그 깊이를 더해가는 겨울입니다. 진한 파도와 바다 내음이 그리워질 때, 바로 지금이 겨울 여행 떠나기 좋을 때인데요. 한적하고 고즈넉한 겨울 바다로 떠나볼까요? 빠르게 흘러가는 삶 속에서 휴식이 필요할 때, 이럴 때는 바다를 찾아보면 어떨까요? 쓸쓸한 겨울 바다와 한적한 항구의 멋이 있는 곳, 바로 양양인데요. 삶 속에 작은 쉼표를 하나 선물해줄 겨울 항구 여행 함께 떠나보실까요? 동해바다를 따라서 길게 늘어선 양양의 항구들. 그 첫 번째로 찾아온 곳은 현남면 남해리에 위치한 남해항입니다. 남해항은 삼척의 초곡항, 강릉의 신곡항과 함께 강원도의 3대 미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항구에 들어서니 가장 먼저 반기는 건 바다와 하늘을 빼곡히 수놓은 갈매기 떼입니다. 수산물이 풍부하고 어획량이 많다 보니 자연스레 갈매기도 많은데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곳이 바로 남해항입니다. 이번엔 남해항 전망대에 오릅니다. 남해항을 찾았다면 여기도 빼놓지 말고 둘러봐야 하는데요. 어, 이게 뭐야? 갈 수 있겠어요? 갈 수 있겠어? 어, 이게 이렇게 보면서 가는 건가 보다. 괜찮겠죠? 멋져가, 멋져가. 멋져. 우와, 신기하다. 남해안 전망대에는 바닥을 투명하게 만든 스카이워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다 위를 걷는데 아찔하네요. 근데 눈물이 나서 감동이 너무 신나요. 시리도록 푸른 동해바다는 눈물이 날 만큼 감동적입니다. 개운한 파도 소리는 지친 마음속을 깨끗하게 씻어주고요. 트인 바다의 품은 넉넉하게 우리를 감싸주는데요. 이런 게 겨울바다의 낭만 아닐까요? I'd like to settle the wind. 쉼 없이 드나드는 파도의 물결처럼 항구 여행도 계속됩니다. 이번엔 38선 바로 위에 위치한 기사문항에 도착했는데요. 기사문항은 주민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어 정겨운 어촌 풍경을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Oh my darling, 이곳 기사문항의 등대는 지금까지 제가 본 등대랑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어때요? 이런 등대 본 적 있어요, 혹시? 아니요, 저는 이렇게 많은 항구를 돌아다녀봤는데도 저런 모양의 등대는 본 적이 없어요. 그쵸. 저도 처음 보는데요. 보니까 뭐 어떤 모양인지 알겠어요? 아, 근데 저게 양양의 특산물이 송이버섯이잖아요. 어, 그렇죠. 그래서 딱 송이버섯 모양을 해놔서 양양의 지역적인 특색을 잘 살린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양양을 대표하는 송이 모양으로 만든 등대인데요. 뭔가 동글동글하면서도 귀엽기도 하고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송이를 닮은 등대가 불을 밝히고 항구 앞에는 작은 섬 조도가 마주하고 있는 곳. 조용하고 고즈넉한 항구를 깨우는 건 다름 아닌 거친 파도 소리였는데요. 와, 오늘 파도가 진짜 높거든요. 근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 서핑을 할 사람.
기사문항의 명물이라고 하면 이 파도를 들 수 있죠. 기사문항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서핑 명소인데요. 아니 이렇게 추운 겨울에 유유히 지금 서핑을 즐기고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저는 보기만 해도 추운데 저기요! 안 추우세요? 안 추우세요? 안 힘드세요? 괜찮으세요? 지은 씨의 물음에 여유 있게 손을 흔들어주는 서퍼. 거친 파도도 문제없이 한 마리의 물개가 된 것처럼 파도를 바릅니다. 기사문항은 서핑하기 좋은 지형을 갖추고 있는데요. 때문에 계절에 상관없이 많은 서퍼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파도가 더 높기 때문에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퍼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고 하네요. 아니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요. 이 겨울에 서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겨울에 즐기는 서핑의 매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파도 타기, 서핑 아주 재미있어요. 아, 지금 조금 추워요. Little bit cold, but good wetsuit and very warm. And surfing is very fun out here. 강원도 surfing is very good. 강원도 서핑 very good. 네, 네. and 여기 기사문 파도 좋아요. And 남해일, your 남해. 네, 네. Surfshop 바로 surf down there or 파도 좋아요. 네. 이번에는 소냥면 수산리에 위치한 수산항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이곳은 바로 수산항인데요. 이 수산항은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아름다운 어항에 뽑힐 정도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곳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이 수산항의 매력 속으로 다 함께 빠져보시죠. 산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곳이라 해서 이름 붙은 수산항.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다양한 어촌 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 어항입니다. 특히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요트들인데요. 갖가지 요트들이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냅니다. 드라마에서만 보던 요트가 여기 나와있네. 타보셨어요? 아니, 못 타봤죠. 빨리 타보고 싶어요. 빨리 요트 있는 남자 만나요, 언니. 아, 그럴까? 우와, 이거 뭐지? 수산항은 요트 마리나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해양 스포츠 체험이 가능하고 매년 요트 대회까지 열리고 있어서 이색 추억을 새기기엔 안성맞춤인 곳이죠. 사시사철 다양한 바다 체험과 항구의 추억을 간직한 곳이 이곳 수산항입니다. 너에게 아름다운 겨울바다와 함께한 겨울 항구 여행. 항구마다 색다른 매력과 낭만을 갖고 있었는데요. 고단한 어부의 종착지인 항구는 우리에게도 잠시 쉬어가라며 너른 품을 내어줍니다. 바쁜 삶 속에 이따금 휴식이 필요할 때 작은 쉼표가 돼줄 항구로 겨울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에는 요리 전문가들의 레시피를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죠. 맛있는 한상입니다. 네, 오늘은 훈훈한 외모에 또 뛰어난 요리 실력까지 겸비한 봄 총각, 네, 국제 한식조리학교의 차호명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봄 총각이시네요. 예, 네, 좋은데요. 오늘 식탁도 보니까 뭐 봄 내음이 물씬 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요리 준비해 오셨나요? 네, 아직 추위가 물러나지 않았지만 그 살금살금 봄의 따뜻한 기운이 찾아오면서 봄의 새싹들이 파릇하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발 앞서서 봄의 따뜻한 기운을 물씬 느낄 수 있는 봄나물과 제철인 쭈꾸미를 이용해서 봄나물 쭈꾸미 비빔밥. 오. 네, 그리고 봄과 잘 어울리는 간식이죠.
죄송합니다. 베리베리 경단을 준비했습니다. 네, 아, 오늘은 뭐 식사부터 이렇게 간식까지 함께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이름만 들어도 막 상큼해지는 느낌이 벌써 듭니다. 그래요. 봄내음 물씬 나는 주꾸미, 봄나물 주꾸미 비빔밥, 네. 그리고 베리베리 경단 레시피 지금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요리 봄나물 주꾸미 비빔밥인데요.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은 봄나물과 채소, 그리고 쭈꾸미가 주재료가 되겠습니다. 네, 뭐 좋은 재료는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네, 몸에 이로운 재료들이 다 모여 있고요. 네. 네, 먼저 달래 양념장을 만들어 줄 건데요. 마늘, 달래, 파를 곱게 다져서 간장, 참기름, 그리고 깨소금과 함께 잘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깻잎은 채를 썰 건데요. 화면처럼 말아서 썰게 되면 네, 쉽고 예쁘게 채를 써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봄나물과 버섯은 소금을 약간 넣은 물에 데쳐주시고요. 지금 보시듯이 냉수에 식혀주시면 네, 더 좋은 식감을 즐길 수 있으십니다. 나물도 이렇게 냉수에 한번 헹궈주는군요. 아삭아삭해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주꾸미는 어떻게 손질해야 돼요? 네, 주꾸미는 머리와 다리가 연결된 부분에 칼집을 내주시고요. 네, 먹물통을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이제 딱딱한 네. 이 부분도 제거를 해주시면 더 부드러운 질감을 느낄 수 있으시고요. 네, 피클링 스파이스라는 지금 스파이스를 넣고 있습니다. 향신료를 넣어주고요. 네, 비린내를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주꾸미의 비린내를 제거하시면서 네, 더 좋은 향을 느낄 수가 있으시게 되겠습니다. 네. 주꾸미를 이렇게 데쳐주고요. 네. 더 질겨지지 않게끔 네, 살짝 데치셔서 바로 냉수에 식혀주셔야만 네, 주꾸미의 탄력 있는 질감을 즐길 수가 있으십니다. 네. 보기만 해도 이렇게 탱글탱글 진짜 탄력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뭘 뿌려주는데요? 네, 지금 참기름하고요. 간장을 뿌려줘서 네, 살짝 양념을 해줄 겁니다. 야, 주꾸미엔 역시 또 참기름이거든요. 아, 네, 참 잘 어울리는 네. 그런 양념이 되겠습니다. 역시 먹는 거 하면 네, 전문가입니다. 네. 그럼요. 네, 이렇게 해서 예쁜 그릇에 밥하고요. 그리고 봄나물, 쭈꾸미를 담아주시고요. 후추를 살짝 얹어주시면 네, 달래장과 곁들여 드실 수 있는 네, 봄나물 쭈꾸미 비빔밥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와, 네. 정말 뭔가 상큼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보기에도 예쁜 도시락이 완성됐습니다. 네. 네, 다음 요리는 베리베리 경단을 만들어 볼 텐데요. 각종 베리류가 주재료가 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찹쌀가루에 소금을 약간 넣어주시고요. 따뜻한 물을 조금씩 부어가시면서 반죽을 해서 랩으로 덮어서 숙성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을 사용하셔야 네, 되고요. 따뜻한 물을 사용하셔야만 경단이 충분히 익을 수가 있고요. 예. 네, 지금 보시듯이 랩을 덮으셔서 네, 물이 고르게 반죽에 퍼질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경단 안에 들어갈 속재료를 만들 건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크랜베리입니다. 크랜베리와 캐슈넛, 이 재료를 다져서 안에 이렇게 넣을 겁니다. 송편 빚으실 때 해보셨죠? 네네. 뭐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이렇게 넣어서 나중에 골라먹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게 경단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동글동글 예쁘게 또 빚으셨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경단을 익히고 있는데요. 중요한 네. 거는 경단이 떠올랐을 때까지 익혀주셔야 잘 익은 경단을 즐길 수 있으시고요. 네, 따뜻하게 즐기셔도 좋지만 이렇게 차갑게 식혀주시면 네, 조금 더 쫀득한 질감을 즐길 수 있으십니다. 네네. 네, 지금 보시는 꿀을 풀어서 여기 약간의 소금을 넣어줄 겁니다. 네, 이렇게 네. 되면 대비 효과가 있어서 조금 더 달짝지근한 맛을 느낄 수 있으시고요. 지금 보시는 딸기는 이렇게 예쁘게 모양틀을 이용해서 잘라주시면 조금 더 다채롭고 색감 있고 예쁜 그런 모양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야, 정말 예쁘네요. 네. 그래서 경단을 넣어주시고요. 가지런히 보기 좋게끔 네, 딸기류를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술 작품입니다. 아주. 네, 보기만 해도 뭐 봄향기가 물씬 나는 것 같고 상큼해지는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요리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두 가지 요리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네. 네, 아까부터 제가 궁금했던 게 이 베리베리 경단 이 이름은 네. 교수님께서 혹시 지으신 건가요? 네, 제가 지었습니다. 네, 이 베리베리 경단 네. 그 딸기류와 경단을 곁들인 화채류인데요. 그냥 막연히 화채라고 하기보다는 봄에 상큼한 느낌이 더해지게끔 베리베리 경단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네. 이름이 정말 부를수록 귀여운 것 같아요. 베리베리 경단. 네. 근데 저는 사실 베리베리 경단도 그렇지만 이 봄나물 주꾸미 비빔밥 네. 이 이름에는 정말 그 봄 냄새가 가득가득 들어있는 것 같아요. 봄나물 주꾸미 비빔밥.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봄의 느낌을 다 담아놓은 그런 비빔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춘삼월에 잘 어울리는 재료들이 봄철 재료들이 봄나물, 새싹, 딸기류 이런 재료들인데요. 네, 이런 재료들 그냥 보내기에는 먹어야만 직성이 풀릴 만한 그렇죠. 아까운 재료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들을 이용해서
봄의 내음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메뉴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비빔밥이 좀 특별한 게 봄의 전령사라고 할 수 있는 주꾸미가 들어있잖아요. 네, 사실 네. 비빔밥에 전 주꾸미 들어가 있는 거는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정말 제대로 이 제철에 즐길 수 있는 먹거리가 들어있으니까 더 없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꾸미는 3, 4월이 제철인데요. 이때 알도 꽉 차 있고 살도 많이 올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주꾸미에는 타우린이 풍부해요.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칼로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네, 네.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다고요? 네,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참 좋은 그런 메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를 위한 메뉴를 또 네. 만들어주셨네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양보를 해야겠네요. 예, 그럼요. 네. 제가 먹겠습니다. 예, 봄나물. 제가 요즘에 봄이 오려고 해서 그런지 왠지 모르게 몸이 좀 나른해지고 좀 기운도 없고 약간 뭔가 피부도 좀 칙칙해지는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네. 저를 위한 이 식단 봄나물 주꾸미 비빔밥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시고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드시게 되면 방금 하셨던 고민은 다 해소가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게요. 네. 이 주꾸미는 가을철이 낚시철인데 네. 이 주꾸미 제철이라고 하면 봄을 얘기하잖아요. 왜 네, 그런 맞습니다. 건가요? 가을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주꾸미가 바다에서 살고 네. 있을 때예요. 네, 네. 그래서 낚시하기도 쉽고 그리고 어획량도 많기 때문에 그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산란기가 임박한 5, 6월 그때쯤에 이제 주꾸미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네. 네, 그런데 맛있는 제철은 3, 4월이 됐는데요. 그 이유는 알도 꽉 차 있고 살도 포동포동 올라와 있어서 가장 맛있는 주꾸미를 즐길 수 있는 철이 3, 4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네. 낚시는 음식을 주꾸미. 그렇죠. 네. 낚시는 그러니까 가을철에 하는데 네. 이 산란기가 봄철이다 보니까 이 맛있는 봄 제철 하면은 이 봄을 얘기하는 거군요. 네, 정확히 이해를 네, 도와주셨어요. 네. 지금 드셔보셨는데 조화가 어떤가요? 네. 이 주꾸미가 뭔가 탱글탱글하고요. 또 이 봄나물들이 뭔가 상큼상큼하면서도 식감이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그걸 밥하고 같이 먹으니까 정말 제 고민들이 좀 사라지는 네. 것 같고 왠지 피부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 한 가지 저의 고민 해결은 아직 하지 못했어요. 이게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좀 이걸 다 먹어봐야 알 수 있거든요. 역시나 네. 오늘도 다 해결해 하려면 다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역시 욕심을 버릴 수가 없군요. 네, 네. 얼른 방송 끝내고 제가 다 마시고요.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네. 제가 이제 먹어볼 차례입니다. 이 네. 달달한 베리베리 경단 제가 한번 맛을 볼 텐데 어떤 맛일지 참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일단 이 경단은요. 베리베리 경단은 모양이 너무 예뻐요. 어떤 맛일지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경단을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음식인지 전혀 몰랐거든요. 네. 이거 사 먹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 들었는데 오늘 만드는 법 보니까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네. 보시다시피 만두보다 만들기 쉬우시죠. 네. 모양만 보셔도. 네. 베리베리 경단. 이 경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료를 넣어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면서 찹쌀가루와 물만 있으면 반죽을 해서 뜨거운 물에 익혀서 바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손쉽게 만들 수 있으면서도 식감이 좋은 그런 맛있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베리베리 경단이 경단이랑 과일을 넣은 화채잖아요. 근데 과일을 왜 우리는 화채로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네, 과일을 차갑게 맛있게 먹기 위해서 저희가 화채를 만들어 먹는 건데요.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네. 과일의 과당은 온도가 낮을수록 달콤한 맛이 더 증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신맛은 오히려 차가울 때 감소가 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과일의 달콤한 맛과 적절한 신맛을 네, 조화롭게 즐길 수가 있으신 거죠. 어쩐지 그렇군요. 지금 먹어보니까 이 베리가 시지 않고 단맛이 막 강하게 나고요. 그리고 이게 과일의 단맛이라 그런지 막 이렇게 질리는 단맛이 아니라 굉장히 당기는 단맛이 네. 나요. 그리고 이 경단을 말씀하신 대로 찬물에 담가둬서 그런지 이렇게 쫀득쫀득한 맛도 있고요. 아주 맛있습니다. 그밖에 표현을 못 하나요? 누구나 드시면 좋아할 만한 그런 네. 국민 간식이 될 것 같아요. 아니 드실 때 너무 맛있게 드셨는데 뭐 표현을 그 정도밖에 못 하시나 봐요. 제가 알고 있는 단어로는 이 맛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요. 그 정도로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히 맛을 느끼신 것 같아요. 네, 아쉽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봄 향기가 가득 담겨 있는 요리 두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는데 저희가 봄이 또 다가오면 더 상큼하고 또 더 맛있는 그런 음식들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소개해드린 이 두 가지 요리 레시피 생방송뷰 홈페이지에 올려둘 테니까요. 여러분도 이 나른한 봄에 이 두 가지 요리 만들어 보시면서 좀 기운을 내셨으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오병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취업 게시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제조업체 주식회사 산산이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경력은 무관하며 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기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전기 관련 자격증과 영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을 우대합니다. 마감은 오는 26일까지입니다. 네, 주식회사 신산이었습니다. 전주시에서 환경미화원을 채용합니다. 학력과 경력 제한은 없으며 모집 인원은 11명입니다. 근무지는 전주시이며 모집 기간은 오는 2월 27일까지입니다. 치과 보철물을 제작하는 주식회사 유경 덴탈워크에서 치과 의료 관련 기술 종사자를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나 치과 기공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만 지원 가능합니다. 근무지는 김제며 접수는 다음 달 2일까지입니다. 도축 임가공업체 주식회사 충림에서 화물트럭 적재함을 세차할 직원을 구합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며 근무지인 익산에서 통근할 분을 우대합니다. 접수 마감은 다음 달 5일까지입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네, 합니다. 네. 평균보다 무려 21배나 높은 네. 상태라고 해요. 전북도 어제부터 이틀째 황사가 심해서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네, 당분간 바깥 활동 좀 자제하시고요. 그리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그런데 일반 마스크는 미세먼지를 걸러내지 못한다고 하고요. 이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꼭 한 번씩은 겪게 되는 진통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교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